123층의 초고층 건물인 제2 롯데월드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제2 롯데월드의 시행사인 롯데건설 측으로부터 공사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사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골조 작업이 마무리된 월드타워동 33층에서는 초고층부 구조 시스템과 안전관리 시스템을 살펴봤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규모 7.5의 강진을 견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비뉴엘동에서는 지상 6층과 8층의 저층부를 둘러보고 방화 셔터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봤습니다. 사고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특별 피난 계단도 꼼꼼하게 점검했습니다. 화재가 나게 되면 그 건물에 5개의 피난층이 있습니다. 최장 15분 이내 전부 다 안전한 피난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피난층에서 직통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내려오고 일부 저층에 있는 사람들은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늦게 피난하는 사람이 약 63분이 걸립니다. 피난층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6,000명 수준입니다. 아울러 지하 중앙방제실에서는 재해가 발생한 순간부터 상황이 종료되기까지의 과정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을 관찰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롯데월드타워 고층부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문제점 수백 건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초고층 건축물 관련 전문협회에 맡긴 제2 롯데월드에 대한 제1차 용역 보고서를 다음 달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발견된 문제점이 전부 시정될 수 있다며 만약 롯데월드 저층부에 조기 개장 신청이 접수되면 건축법 준수 여부와 교통 문제 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건물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2중, 3중 안전망을 만들 것을 시행사 측에 거듭 당부했습니다. 현재 64%의 총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제2 롯데월드는 이번에 이뤄진 현장 점검을 비롯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된 후 개장될 전망입니다. TBS 백가혜입니다.